자, 제 옆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8.15 잘 지내셨습니까? 8.15가 광복이 아니라 예.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는 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일본 충독군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누가 그런 얘기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경축사를 들어보면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국민들이 단합해서 그 국가를 그 강력하게 그 저 부국 강병을 했으면 일제 식민지가 안 됐을 테고 일제 식민지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우리 선열들이 그 정말 목숨을 그 버려가면서 투쟁해서 이 광복을 이뤘는데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에 대한 얘기는 우리의 파트너로 변화 파트너 없는 게 아니죠. 얘기를 오히려 하면서 우리의 파트너다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그리고 광복절이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광복은 했지만 분단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분단된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아직도 제대로 된 근대 국가가 형성이 안 됐는데 남북을 통일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이 같은 민족끼리 화해롭게 지내서 국제사회가 아무리 이 분단을 유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통일로 간다. 그런 걸 천명을 하고 남북 관계를 가능한 최소한의 분단 비용을 하면서 통일로 가는 그런 비전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런 걸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지금 전쟁 중이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 협치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나가서 통일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희망의 광복절이 아니라 무슨 전쟁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북한이란 존재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50분의 1로 지금 추락한 이런 상황에서 예. 군사력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잘 다뤄서 평화롭게 지내고 수많은 국가과제들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데 네. 이 국가과제들을 전부 남북관계, 남북대립, 북한의 공격을 맞는 거 여기다 모든 걸 수렴시켜가지고 다른 것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북한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대등한 힘을 가지고 경제력도 비슷하고 군사력은 우리보다 훨씬 세고 그런 모르는데 예. 그것도 핵 문제도 완전히 지금 해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핵 문제만 해결하면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강하니까 그럼요. 북한을 잘 관리하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호혜적인 협력을 하고 그래서 통일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날이거든요. 광복절은 예. 근데 역대 대통령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놈들이 호시탐탐 우리 노리고 있는데 단합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북한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상대가 되면은 그때는 좀 네. 박정희 때만 해도 좀 그런 얘기가 통했는데 예. 지금 박정희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 우리가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의 수많은 과제들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무슨 뭐 나토와의 협력이 뭐 우리하고의 아주 긴밀한 무슨 국가안보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나토와의 협력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네.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지만 예. 나토와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게 러시아의 협력입니다. 네. 우리 주변 4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예. 러시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나토하고 네.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나 네. 북핵 문제 해결이나 평화통일을 어떻게 갈 건지 네. 그런 비전은 전혀 없어요. 그 왜 그 중요한 과제들을 다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가 알면 8월 15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아 그날이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날이구나.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라 그랬으니 글쎄 뭐 그건 이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경축사에 대해서 좀 예. 그 비난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좀 밝은 미래와 좋은 비전과 그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한미일 협력도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상대를 봐야죠. 그걸로 해결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산 전체주의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아, 그게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외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렇죠. 비전을 제시하고 철학을 얘기해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통합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심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일부 국민들을 딱 저 선을 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는 결코 좋은 리더십은 아니다. 민주화운동, 네. 인권운동도 다 부정했습니다. 아,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이고 뭐 선동하고 선전. 그러니까 그걸로 위장해서 위장한 그 친공산주의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사실 지금 시대에 북한이 남한의 경제에 1인당 소득으로 돼도 30분의 1로 추락한 이 시대에 네.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네.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국민의 한 10만 분의 1밖에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그 중요한 경축사에 굳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나? 저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원장님께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그 상당히 상식 이하에 도대체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념사를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과제다. 하다못해 잼버리 같은 것도 그런 거라 잘하지. 네. 그 잼버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산 엑스포 지금 얘기가 네. 쑥 들어왔어요. 부산 엑스포라든지 또 뭐 국제사회의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금융시장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본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협력하고 합심해가지고 이게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거에 그 하는 창의적인 국가 경영 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예. 남북 간의 갈등을 강조해서 국가 안보가 최고다.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뭐 방위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북한하고 싸우자. 북한의 국가를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냐? 네. 물론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진짜로 전쟁 직전이라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우리보다 그 국력이 훨씬 뒤쳐져가지고 네.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쉽게 그럼요.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루는 거는 10분의 1이거든. 근데 10분의 1을 마치 2분의 1이 넘는 것처럼 과장해서 하는 거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요. 국가 통치력, 리더십이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다른 모든 분야를 이렇게 다스려 교육 분야를 교육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죠, 완전히. 이런 것들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이 안보 위주의 공안 통치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일 열리죠.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네, 네. 열리는. 왜 캠프 데이비드를 선택했을까요, 조 바이든이? 아, 그거는 이제 바이든의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네. 지금 초강대국이지만 네. 약간 상대적으로는 쇠퇴해가고 있는 초강대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병력 하나도 파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무기나 좀 주고 그다음에 무기나 팔고 네. 셰일가스 팔고 그다음에 나토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갖고 네. 힘이 모자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미국한테 중요한 건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니까 그 나토를 아시아로 끌어들여서 나토가 중국도 견제해 주길 바라는데 미유럽은 아무래도 좀 약죠. 약기 때문에 미국의 휘하에 들어가려고는 안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의 지휘를 받지만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협력도 한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하는 게 유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 프랑스나 독일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럼요. 예. 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넨 독일 사람이지만 예, 예, 예. 하여튼 유럽에서는 이게 협력할 건 해야 된다는 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나토만 가지고 안 된다. 일본하고 한국도 중국을 막는데 아, 방파제 내지는 전초병으로 세우려는 거죠. 아...
그래서 굉장히 약은 거죠. 이 약은 미국의 리더십을 그냥 우직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들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챙깁니다. IRA법, 반도체법 전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을 중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IRA 반도체법이지 중국을 견제하는 법도 아니에요.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 그 아주 지금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표방했던 자유와 민주주의 네. 이것이 완전히 지금 상쇄 삭감,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라는 거는 대통령 별장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해군이 관리하지만 대통령 별장으로 쓰고 여기가 이제 과거에 루즈벨트가 처치를 맡고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유명한 게 백인하고 사다트하고 중동 협정, 그 세계적인 협정이 된 휴양지, 휴양하는 그, 이를테면 친구들 모이는 장소, 격이 없이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지도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우대하는 거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놓고 너 중국 견제하는데 앞장서라. 지금 할 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시다도 그냥 덩달아서 춤을 추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이 앞장서서 막았는데 이제 한국을 앞장세워서 방패로 내세우는 지금 그거 하는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어휴 자기는 한시름 덜은 거죠. 잘 됐네. 부담스러웠었는데. 한시름 덜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좋은 의미로 보면은 미래 반도체 표준을 만들고 뭐 미래 기술에 있어서 표준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거기 한국을 참여시켜 준다는 건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엊그저께 미국이 중국에 그 저 제재 또 자본 투자하는데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미국 국민 미국 기업들에게만 했지만 한국도 좀 해달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세 가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뭐죠? 네, 좀 이따 생각나시면 예, 세 가지죠. 네. 예. 반도체 네. 양자 컴퓨터.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 좀 댓글에 올려 주시죠. 바이오가 아니라 하나 뭐더라? 예, 예. 예. 아, 제 또 다른 얘기 하시죠. 하셔야 돼. 제가 찾아서. 예, 아니, 먼저 얘기하시죠. 예. 일단 반도체부터 얘기하시죠. 예.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아.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그렇죠. 행정명령. AI입니다. AI. 인공지능. 인공지능까지요? 예,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는 생명공학, 바이오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이오는 뺀 겁니다. 아, 이거를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예, 통제하는데 그나마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내년쯤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원칙을 얘기해 놓고 이 여론을 수렴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45일 동안 업계 의견을 들어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여러 그 의견을 또 종합해서 내년에 가서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한테 전권을 줘서 옐런 재무장관이 어딘 규제하고 어디는 못 안 하고 뭐 이런 걸 정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군사 기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무조건 전면 금지입니다. 투자 못하게 하고 군사용이란.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분야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앨런 장관이 재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칼을 뽑아놓고 칼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국이 어떻게 하냐를 보고하겠다는 거죠. 그 중정부는 악당, bad folks, 예. 또 시한폭탄이다. 아, 바이든이 왜 이러는 예. 겁니까? 이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좀 굉장히 안 좋아서 한국도 지금 뭐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게 미국도 간밤에 보니까 미국 증시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런 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압박하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중국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의존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싼 물건을 이렇게 좋고 싼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협력이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미국도 상당히 안 좋고 안 좋게 네. 마련이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에 중국의 기여도가 20%입니다. 그래요? 20%. 미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중국이 단연 세계 경제의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디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네. 오르잖아요. 국내 내수를 진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관광도 풀어준 거예요. 네. 그래, 내수 진작하려고 이제 풀어준 건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잘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중국이 한때는 8% 성장을 하다가 지금 2% 성장한다 그러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금년에 좀 떨어졌지만 5%는 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2% 성장한다. 이게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런 악당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나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뭐야? 그러니까 중국이 악당인데 경제가 좋으면 그래도 덜 나쁜 일을 안 하는데 경제가 나쁘니까 나쁜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중국에서 얼마 완전 모욕을 하고 모욕을 당한 거. 아니 근데 참 그 얼마 전만 해도 앨런 재무장관이 가고요. 네. 해서 중국한테 또 우리 잘해보자 막 또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게 경제는 협력한다. 기후 같은 거 협력한다. 팬데믹 협력한다. 예. 테러 방지 협력한다. 뭐 이런 건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를 인식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유럽이 우린 못하겠다. 디리스킹하겠다. 유럽을 관리해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하고 협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우리 지금 다 망한다. 야 중국을 때려잡는 건 좋지만 우리가 손해를 본다. 다 죽게 생겼어. 네, 중국 미국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네. 이를테면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여기 그 CEO들이 이거 문제 많다. 엔비디아 지금 CEO도 아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따졌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우면 또 곤란하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중국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까먹은 거죠. 이 양반이. 왜 그러냐면 미국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인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면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취해가지고 아 중국을 그냥 악당이다 뭐 온갖 욕을 다 하죠. 선거용이고 얼마 전에는 독재자라 그랬잖아요. 독재자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 시진핑하고 당장에 11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약간 오락가락한 때는 또 있잖아요. 바이든이 네. 그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걱정해가지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인기가 지금 아주 저 절대적으로 낮아요. 낮은데 공화당과 민주당에선 제일 높아.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에 돌아가세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윤석열을 앞에 완전히 돌격대로 세우고 기시다도 박수치고 야 잘됐다. 그런 배경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거기서 논의되고 발표될 것 같습니까? 제일 확실한 게 뭐 캠프 데이비드 뭐 저 원칙을 뭐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 나라가 다 공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한다. 그 얘기 뭐겠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 본래 아태 전략인데 인태 전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중국 견제하는데 한국을 내세우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일단 북한을 내세우겠죠. 네. 북한을 내세워서 한미 일 간에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훈련은 미사일 방어 조금 하고 뭐 대잠 훈련이나 좀 했는데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연례 훈련을 한다. 이거 못 봤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례화한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연 2회 정도 정례화한다. 이런 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거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국회 비준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한일 간의 관계가 다음에 한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한일 관계를 다시 소원하게 못 가도록 하는 쇠기를 박는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한미 군사 협력과 동맹은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거의 일본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을 우리가 지켜주는 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있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인데 사실 조금은 낫죠. 조금. 100개로 치면 한 5개쯤. 아. 근데 그로 인해서 중국하고 이제 척지고 적대적으로 되는 거는 그거는 한 40, 50을 이루니까.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영해 내에서 공해 내에서 일본의 그 예를 들면 자위대 함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한테는 자위대라는 건 완전히 우리의 그 주한미군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싸고 그러다가 육지로 본토로 상륙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럴 염려가 크진 않지만 하여튼 일본이 과거를 반성 안 하고 과거를 깨끗이 씻고 사과하고 이러면은 우리도 국민들도 많이 돌았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적이거든요 일본도. 원장님 그 네. 외신 부족했지만 네. 8월 15일 날 일본의 네. 70명의 의원들이 네.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적으로 그럼, 참배했습니다. 네. 기시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공문을 바쳤고 그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전쟁 국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급 전범들이 그 합사돼 있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 예. 그렇게 하고 그 기시다는 벌써 한 번이 아니라 벌써 여섯 번인가 했죠. 네. 네,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무슨 뭐 동해도 뭐 일본해라고 하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지금 일본해라고 지금 그 얘기 내가 여쭤본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형편이고요. 네. 미국은 그냥 가만 놔두면 맨날 그 Sea of Japan이라고 씁니다. 근데 그 옛날 수백 년 전부터 이게 동해라고 많이 썼고 옛날에는 조선해라고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해라는 게 이제 Sea of Korea. 러시아나 중국이나 Sea of Korea로 옛날부터 많이 썼는데 네.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이 외교권이 없으니까 시오브 예. 저펜이 된 거죠. 네. 일본해가 됐는데 그 뒤로 미국은 그냥 그걸 갖다 편하니까 갖다 쓰는 건데 이거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아 미국은 일본 편이에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는 우리는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일본도 뭐 아주 척져서 뭐 적대시하지는 않았지만. 네.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을 견제해주겠다라고 지역 패권을 경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일본이 예. 훨씬 더 가까운 동맹이죠. 그러니까 시오브 저펜이라고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모 신문에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일본해라고 쓰겠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이건 윤석열 정부가 이거 각성해야죠. 이런 거 있어서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는? 어? 글쎄요. 박수,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까지는 아니겠지. 박수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이 굉장히 약하고 오염수 문제도 지금 이번에 3자 정상회담하는 게 오염수 문제 따질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는 되진 않지만 이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다는 건 한국과 미국이 묵인했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네. 정부도 네, 용산에서 지금 이 브리핑할 때 이 의제가 예. 의제가 아니라는 건 묵인한다는 거예요. 따져야 될 걸 안 따지는 건 묵인하는 거지. 그러면 원장님 일본이 네. 이번에 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노리는 건 뭡니까? 뭘 가져갈까요 그들은? 우리는 뭐 완전히 돌격대가 되는 거예요. 기시다는 전면에 나설 필요도 없죠. 지금 해주니까. 바이든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한국하고 일본을 화해시켰다는 게 내 외교적 공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그냥 뒤에서 우리 저 바이든 형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냥 웃고 즐기고 포도주나 먹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앞장서 가지고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설 테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살짝 얘기하겠지. 야, 오염수 방출 언제쯤 할 거야. 네. 가만히 있어.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훈련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데 미사일 방어인데 미국의 레이더나 닭을 다 활용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공격용 그리고 지금은 한미 미일 간에는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한일 간에도 실시간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한미 군사협력에서 플러스 일본이 추가되는 네.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가시화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네요. 이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준동맹이 되는데 동맹은 뭐 안 되는 게 동맹이 되려면 그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안 될 테지만 사실상 동맹처럼 돼서 연례 훈련하고 이렇게 해놓고 얽어놓고 정상회담도 매년 하듯이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계속해서 다음에 4년 뒤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일 간의 관계는 계속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으로 남기를 지금 미국은 요번에 쇠기를 박으려는 참 큰일 하고 있군요. 큰일해. 근데 지금 아직도 4년이 남았기 때문에 4년 전에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말이에요. 이 상태로 4년이 가면은 이게 고착화돼갖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건 이거는 그 얼마보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글쎄 하여튼 상당히 좀 그 저 예. 신중하고 현명하게 좀 외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너무 앞장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음 먹었어요? 네? 마음 먹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 그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어요. 그 캠프 데이비드 다녀오시고 나서는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를 잘 단도리를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네. 진짜 간절히. 네. 아 그나마 중국이 관광객도 풀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그 푼 것도 사실 중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잖아요. 아. 아시안게임 있는데 이 관광객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툭 풀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성공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닫을 수도 있네요. 그 지금 중국이 사실 한국의 단체 관광을 아예 금지시키고 공개적으로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행사한테 암묵적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안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한중 관계가 안 좋으면 공식적으로는 가는 걸로 해놓지만 여행사한테는 보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원장님 이제 세종연구소 가셔야죠. 네. 빨리 가셔야겠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